제가 베트남에 처음 온 지가 2009년도 1월 달이니까 9년, 만 9년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I have a family, so we stay our own place. We have been renting properties in Vietnam since 2010. 제가 CBRE를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저 아덴 파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I know the project through CBRE. Mr. Tong from CBRE, a fine man, a very good man that helped me to find my dream place in the budget that we are supposed to work within. CBR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이 상당히 신뢰와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단점으로는 이게 소유권 등기 이전이 바로 되지 않고 외국인은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투자하는데 약간의 리스크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그 내중에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해외로 다시 우리는 그 송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외환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가 볼 때는 CBRE가 충분히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재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pportunities, there's a lot. You have to come in and see for yourself.